사도신경 아심으로 6월 둘째 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요즘 날씨가 엄청 덥죠? 이럴 때 아이스크림 같은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해요. 그럼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친구들과 가족의 꼴보기 싫은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그 모습을 내죄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어요. 나의 거울 찬양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복된 주일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찾은 친구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어느덧 여름이 되었네요. 많이 덥지요? 더워도 짜증내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여름을 즐기는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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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단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문제죠. 그죠?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항상 가슴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패는 없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공만 있을 뿐이다. 항상 기억하는 저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근데 방성대곡이 그냥 막 울부짖는다 생각하면 돼요. 막 하면서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요셉이 유다의 저번 주에 말씀 기억나나요? 유다가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죠?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생활하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다의 말에 요셉의 가슴이 요동치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총리잖아요. 총리는 이 높은 사람은 눈물을 잘 안 보여줘요. 예, 눈물을 보여주면 약해 보이고 조금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형제들 말고 청직이나 자기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밖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방성대곡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당황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유다가 제일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갑자기 종생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총리님이 사람들 다 보내고 방성대곡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 그 앞에서 그 요셉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는 유다는 어쩔 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탁 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는데 정적이 쫙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어떤 말을 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요셉이라. 사람들 다 내보내고 막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딱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요셉이라고. 거의 뭐 형들 거의 멘붕 상태겠죠. 이 사람이 미쳤나 막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총리님이 좀 정신이 좀 안 좋으신나 저 왜 헛소리 하시지. 요셉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앉아있는 총리가 요셉이란 것을.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요셉이 이리 가까이 오세요. 자기 자세를 자세히 보라고. 아버지는 어떠시냐고 잘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전부 멍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형제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 나를 팔았다는 것을 근심하지 마십시오. 아, 나를 팔았다는 거, 아, 나를 종으로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당신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해서
나를 팔았다고 합니다. 왜? 아, 이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애굽 땅이라는 고센 땅이라는 그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셉이 너무 멋진 말이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멋진 점이에요. 자신이 고난받은 거, 자신이 고통받은 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괴롭혀요. 근데 그게 괴롭혔는데 그 사람은 괴롭히고 끝났지만 내 삶에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계속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감사하셔야지 마음이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굳세집니다. 그러니까 요새 저는 이게 말씀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해도 그죠? 정말 모든 것을 압축했잖아요.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고 막 이렇게 형제들한테 형제들 마음 안심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막 요셉이 내가 종살이하면서 죽을 고생했습니다. 형들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형들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 하면서 막 죽어갔죠. 요셉이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조금 고난도 있었지만 이 보라고 내가 이렇게 잘 돼 있다고 그냥 근심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까지 있는지 형제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바로가 왕인데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나를 아버지처럼 섬겨준다고. 내가 이 모든 애굽의 주가 되었으며 내가 모든 애굽을 다 다스리고 바로의 왕조차, 이 애굽의 왕조차도 나를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와우, 형제들이 그냥 막 껌빡 와우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펑펑 울었다는 소식이 궁정에까지 들렸어요. 방송되고 하는 소리가. 그래서 요셉이 저 총리님 왜 울지 하면서 전부 다 막 신경 쓰고 있는데 요셉이 울은 이유가 요셉의 형제를 만났다는 소식이 바로의 귀까지 들려갑니다. 자, 다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가족들이 왔다고 하니까 바로와 그 신복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정치를 잘한 거예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릴 때부터 단련되었던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주인 잘 섬기고 감옥에서 2년 동안 뭐 했어요? 죄수들 뒤치다꺼리 했잖아요. 그 죄수가 어떤 죄수였어요? 왕의 죄수. 왕의 신하들이 왕이 열받으면 정치하다가 신하들한테 열받으면 야, 너 좀 저 들어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신하들 들어오면 요셉이 진실로 다해서 섬겨준 거예요. 그런 신하들이 요셉 주위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감옥에 하나님이 감옥을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요셉을 좋아하니까 요셉이 형제들이 왔다 하니까 바로의 왕, 바로 왕이 흥분합니다. 그래갖고 그냥 뭐 형제들 왔다 하니까 바리바리 준비하는 거예요. 오만땜만한 거 다 준비해가지고 들고 가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하고 아버지를 집에 모시오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바로 왕이 엄청난 마차와 금은 보화를 준비하고 곡식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안전하게 올 수 있게끔 모든 걸 다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막 찾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기쁘고 좋으면서 좀 가슴이 콩닥콩닥 뛸 거예요. 그죠? 재직권은 못 살아요. 요셉 팔아먹었다고 얘기해야 되나? 정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좀 기쁘면서 좋으면서 하여튼 죄 지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죄를 지면 자백해야 됩니다. 그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 거예요. 그죠? 좋긴 좋은데, 왜? 그런 마음 아시죠? 그죠? 좋긴 좋은데, 찝찝하면서 괴로우면서 또 좋고, 막 그런 감정. 그러면서 요셉이 한마디 하죠. 길 가다가 다투지 마세요, 형. 그것도 아는 거예요. 길 가다가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멋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딱 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가 사는 얘기가
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인마들이 미쳤나 이래 생각하겠죠. 왜 그러냐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싸준 거, 마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의 그 야곱의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말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근데 가서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살거든요. 늙은 사람들의 최대 거짓말이 이제 곧 죽을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래 살더라고요. 오히려 나는 한 20년 살 거야 하면 다음날 죽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야곱은 아, 이제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벌써 한 20년 전부터 죽을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한 40년은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전사님, 이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정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딱 생각하시고 계셔야 돼요. 항상 마음에 계셔야 돼요. 포기는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45장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잖아요. 모든 요셉의 고난부터 야곱의 상처, 형들의 아픔 다 뚱뚱뚱뚱뚱뚱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피엔딩으로 딱 끝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밀어붙이시고 끝까지 그들의 마음을 단련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하죠. 그러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은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유다, 야곱입니다. 전 생각을 하며 기도해봤어요. 과연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까? 그래도 야곱인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대화하며 만남을 나누었던 요셉인데. 약혼 강가에서 씨름까지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그 영적인 거성이 자식이 죽었음을 믿었을까? 그죠? 형제들의 말에. 요셉은요, 사람을 잘 속였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속였는지 그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그 자식이 자기를 속인다고 눈치를 못 챘을까요? 그 마음을 이제 아신 거죠. 하나님은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평생을. 요셉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물어봤겠어. 우리 요셉 진짜 죽었냐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겠죠. 애굽에 있다 하면 바로 뛰어갔겠죠. 그죠? 요셉이 그냥 있을 사람입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오만 때만 수수하면 다 하고 난리 났겠죠. 그죠? 절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은 없고 기도해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람은, 부모는요, 자식이 죽었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발부둥치죠. 요셉이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것은, 그 고난에서 버텼던 것은 이 야곱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냐고. 야곱은요, 신앙에 대해서 그것을 배웠어요.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살았던 야곱입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야곱의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또 요셉은 어때요? 종으로 팔려갔으면 그냥 아 인생 끝났다 해요. 그러면서도 정말 죄수까지 처박혔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절대 하나님 앞에 득대하지 않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 끝까지 버틴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의 열매를 얻게 되었죠. 그죠? 유다는요. 아마 그 많은 형제 중에 유다의 가슴이 제일 아팠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요셉을 팔지 않은 의견을 누가 내었어요? 유다예요. 정말 그 형제를 팔아먹었다는 죄책감에 요동치는 그 유다의 마음이. 하지만 유다는 자기 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자식이 두 명 죽고요. 하나님 꼭 보응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자식이 두 명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와의 안 좋은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때 유다는 어떻게 얘기해요? 자신을 정말 철저히 낮추고 아 너의 말이 옳다? 자신을 완전 바닥까지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집안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직접 문제에 뛰어들고 부딪히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살릴 그 대부분 총리가 막 쪼아붙이고 그 완전 멘붕 상태에서 사람이 포기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안 되게 봐서 모르는데 와! 사람이 작정하고 총리가 바바바바박 때리는데 거기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애마 될 대로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겠습니다. 아, 내가? 그러니까 야곱, 그 유다는요, 야곱을 떨어졌을 때
아마 결단의 각오를 했겠어요. 일이 잘못 틀어지면 죽어도 내가 먼저 죽겠다는. 먼저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보겠다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포기하지 않는 신앙들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이적을 만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러한 고난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라는 걸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에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옆에서 속삭여요. 너는 안 돼. 뭐 이제까지 그만했으면 됐지. 그냥 포기해.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냥 쉬어. 그냥 포기하고 말어. 이 정도까지만 잘했지. 됐어. 됐어. 그만해. 이렇게 항상 포기를 종용합니다. 그때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 봅시다. 이거를요. 가슴에 왼쪽에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요. 한번 이렇게 선언을 해 볼게요. 항상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이 외치듯이, 울리듯이 하는 겁니다. 제가 목소리가 크면 이 마이크가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같이 외쳐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먼저 외치면 여러분들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간다. 좋으신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정말 사단은 항상 대적해야 됩니다. 떠나가라 해야 떠나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때 이렇게 외치세요.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간다.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때,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이 말을 꼭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외치면 정말 포기하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사오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